급해도 혹해도 무시합시다. 의심만이 최선입니다. 서울시와 함께 점차 치밀해지는 보이스 피싱을 예방합시다. 첫 번째로는 요즘 부쩍 늘어난 URL 해킹 피싱입니다. 결혼한다며 나타난 모바일 청첩장 링크 누르지 마세요. 한 번의 터치로 휴대폰이 남의 것이 됩니다. 문자의 수상쩍은 URL을 클릭하면 스마트폰이 해킹되며 계좌 잔고와 개인정보가 편취됩니다.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계좌를 보호해주겠다고 유혹하며 사기 이용 계좌에 돈을 이체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넘기게 합니다. 정부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수사하지 않고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당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끊고 이미 핸드폰이 해킹당했을 수도 있으니 다른 전화기로 검찰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세요. 저신용자의 대출을 해주겠다며 편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등 사기 이용 계좌로 보증료, 대출 진행비 등을 이체시키고 돈을 챙겨 잠적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개인정보와 선납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속인 후 기존 대출의 상환자금을 사기 이용 계좌로 보내게 한 뒤 잠적합니다.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 전달을 직접 요구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 수법도 병행합니다. 정책자금 대출 사기 수법은 은행인 척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상담 전화를 유도하고 대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와 선납금을 요구합니다.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는 방법. 이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째,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세요. 셋째,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세요. 넷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속히 조치하세요.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 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하여 피해를 줄입시다. 듣지도 믿지도 누르지도 맙시다. 보이스피싱 잘 알고 예방한다면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